이거 다 가져가세요. 고기. 다 가져가세요. 고기다. 안녕하십니까. 마린보입니다. 요 기장권에 학공체가 전역에 다 붙은 걸로 확인했고, 그래서 오늘 학공체 잡으러 이 칠한 방바자죠. 칠하면 오늘은 북서풍이고 좀 이따가 서풍으로 바뀌고, 날이 너무 덥네요. 오늘 여기도 바람도 없고 괜찮은데, 일단은 체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항상 쓰는 낚싯대고요. 낚싯대에다가 뭐 프로틴 원줄 이용에다가 카고치입니다. 카고치. 학공치 개척수가 적을 때는 정확한 동조가 필요한데, 요 카고치가 최고입니다. 카고치. 카고치 채비법은, 요거 이제 면사매듭에, 면사매듭 하나 물리고요. 그 다음에 반달구슬. 반달구슬 넣고, 그 다음에 요 카고치 장착하고요. 왜냐면 이게 더 이상 여기 올라가지 말라고, 이게 계속, 이게 계속 움직이면, 저 초리태 파손 위험도 있고, 이래서, 여기에다가 면사매듭 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이걸, 그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카고치가 무겁습니다. 아니, 또 밑밥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도팔. 수도팔 큰 거 물려있어요. L자. 제일 큰 걸로. 큰 걸로 해도 여기 무겁기 때문에 여기 밀리거든요. 그럴 때는 많이 밀린다 생각하면은, 요거 위에 거, 수도팔을 요거 한 개 떼고, 원줄을, 이거 한 바퀴 감으면, 지금 한 몇 바퀴 감으면 돼요. 이쪽에. 감고 고무, 이거, 그 수도팔을 끼워버리면, 이게 더 이상 안 밀리거든요, 밑으로. 이게 무거워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찌 스토퍼, 목줄찌. 목줄찌, 이거는 지투찌입니다, 지투찌. 요거에다가, 오늘 쌍관을 채비고요. 목줄 1호 스타트 해갖고, 한쪽은 30이고, 한쪽은 50 줄고요. 학공치 반을 4호로 시작합니다. 카고찌하고, 목줄찌하고 간격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m 정도 됩니다. 1m 정도. 1m 정도도 뛰어요. 좀 멀면 멀수록 여기 엉킬 확률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너무 붙어있으면 잘 엉키고,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잘 엉킵니다. 던질찌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찌스토프하고 요 목줄찌하고는 간격을 1m 정도, 1m. 그러니까 지금은 요 채비 설명한다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좀 이따 갈 찌개는 여기 많이 벌어져 있을 거예요. 카고찌도 요건 조금 좋은 거예요. 이거는 8,000인가 하던데. 8,000인가 7,000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게, 이 코팅이 잘 안 벗겨져요. 지금 이게 한, 쓴 지 한 2년 다 돼가는데, 코팅이 안 벗겨져요, 코팅이. 카고찌, 곁대수가 적을 때는, 무조건 카고찌가, 정확한 동조가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좀 쓰시기에도 제일 좋을 거예요. 더 좋고, 그 대신 조금 껄끄러워요. 이게 무겁기 때문에, 아마 1호대로 쓰시면은, 1호대 좀 무리가 많이 갈 거예요. 하지만 요게, 이게 크기별로 있습니다. 소자도 있고, 중자도 있고, 대자도 있고, 요거는 대자입니다. 대자. 왜냐면 저는 2호대를 쓰기 때문에, 요거는 대자라서, 만약에 1호대 쓰시면은, 소자나 한 중자 정도는, 소자 정도 쓰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고등채비는 많이 하시는데, 하공치는 해일성 어종이고, 물에 떠서 물 때도 있고, 조금 밑에서 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수심층을 닦아줘야 돼요. 안 문다고 해서 그 수치층, 고정 수심층으로 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마을수가 떨어집니다. 항상 이 학공치는 찾아가 낚시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미끼입니다. 자, 미끼는 이번에 신버전입니다. 신버전. 그 다음에 또 대체 미끼로, 매진아 숙성크림, 요 들고 왔고, 밑밥 같은 경우는, 내 같은 경우는 요거를, 감성돔 치부제 두 장에다가, 곤쟁이 세장 섞어서, 밑밥통에 깨놓고, 그 베란다에 한 일주 정도 삭았습니다. 지금 어째 보면 이게 보면 숙성되어 있어요. 숙성. 삭았어요. 삭으면은 그게 한 3회 정도 출주할 양이 나오거든요. 이게 숙성 오래 안 시켜도 되는데, 숙성을 아무래도 오래 시키다 보면은 아무래도 밑밥 양이 조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저만의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하면 몇 발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숙성시키다 보면 이게 무겁습니다. 학공치는 상층에서 뭐, 수면에서부터 해갖고 한 1m 사이에서 무는 오종이기 때문에, 이거 무겁게 하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빵가루를 섞습니다. 빵가루를. 빵가루 섞어서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학공치가, 표층에서 밑으로
안 내려가거든요.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속성 안 시켜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뭐 하셔야겠다 싶으면 뭐 당근 낚시방에 뭐 아는 데 있으면은 미리 전화하셔갖고 미리 좀 말아달라. 하루 전날에 말아달라. 그럼 아침 찾아가겠다.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하루라도 소송 시키면 좋으니까. 뭐, 한 반나절 정도 하려면은 한 곤쟁이 두 장에, 반통은 집어지 한 장에, 그 다음에 빵가루 한 봉지. 빵가루는 이거 밑밥 이거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쓰는 거기 때문에 빵가루는 좀 싼 거 있잖아요. 싼 거. 색깔 안 변하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반나절 정도 사용하고요. 지금 현재 9시입니다. 9시인데, 여기는 평균적으로 한 10시 넘어야지 됩니다. 10시 넘어야지. 작년에 생각, 작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한 11시 넘어서 들어가더라고요, 학공치가. 아직까지 자리만 잡아놓고, 이제 준비만 해놓고, 쉴 거예요, 쉬다가. 점심때부터 해갖고, 오후에 잘 되거든요, 오후에. 오후에 한번, 점심때부터 시작해갖고, 좀 쉬다가, 그렇게 한번 해갖고, 오늘 학공치가 얼마큼 들어왔는지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주 만나시는 구독자분과 오늘 간단하게 지금 삼겹살 한번 먹고, 술은 없습니다. 삼겹살 먹고 낚시 시작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시간이 10시입니다. 10시. 한 11시부터 낚시할 생각이고요. 자, 보자. 지금 현재 낚시 종료했습니다. 지금이 한 4시 다 돼갔습니다. 4시 다 됐고, 오늘 학공치가 오늘 전반적으로 1시 조금 넘어서 학공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1시부터 해서 그 한 3시 정도까지는 학공치가 따문따문 야간, 이제 야간 입질 속에 그래도 가입자 일찍만 하면 한 마리씩 나왔어요. 근데 학공치는 조금 들어와 있는데 먹이 활동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면 3시 넘어가니까 입질이 또 끊기더라고요. 뭐 보시다시피 지금 바람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람이 지금 북서풍이 지금 북풍이 터져갖고 이제 바람이 많이 붑니다. 많이 불고 그래서 일찍 낚시 접었습니다. 오늘 뭐 한 2시간 정도 학공치 낚시를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네요. 오늘 제일 큰 요인은 좀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제일 큰 요인은 학공치 바늘이 딱 벗겨질 때 학공치 바늘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업을 시켜야 되는데 학공치 바늘이 큰 게 없었어요. 큰 게 없어가지고 오늘 5호로 좀 했는데 이게 만약에 오실 분들은 아침에는 안 나오고 점심때부터 이게 조금 될 것 같고 대신에 학공치 바늘을 자꾸 9시가 안 되면은 학공치 바늘을 업다운 식으로 종류별로 가지고 다니세요.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안양을 대비해서
내가 봤을 때는 한 큰 거 학공집 학공집 전용 한 6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6호, 5호, 4호. 4호는 그래 굳이 쓸모가 없다 생각하는데 차라리 5호나 7호. 그 정도 두 가지만 두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놓은 자리가 요거가 이게가 꺾어진 자리입니다. 꺾어지는 자리. 여기가 꺾어진 자리인데 요게 요 주변 요 주변 요 앞까지 요 주변이니까 요 앞쪽으로 해서 오늘 학공치가 붙으세요. 저 끝발 쪽에 오늘 학공치가 그 낱말이고 요 꺾어지고 나서 저쪽에 저 중간쯤부터 거기서부터도 그 낱말이 잠깐 붙었다가 빠졌고요. 아무래도 조사님도 많이 없고 밑밥이 많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경향도 있을 거고 우리 이쪽에는 그래도 목사님들도 있고 뭐 주위에 낚시꾼들이 있어갖고 밑밥이 들어가다 보니까 학공체가 좀 빨리 안 빠지고 조금 늦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꺾어지는데 요 주변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활발하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한 이번 주만 지나면은 학공체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이거 밑밥 말아 놨습니다. 이거 구자군이 감성돔 집어질 한 개, 혼쟁이 한 개, 이렇게 주시고 가시길래, 병어도 그 빵가루 한 봉지에다가 감성 집어질 한 개 넣고, 혼쟁이 하나 넣고, 지금 이렇게 버무리 놨어요. 이렇게. 물기 안 넣고. 이렇게 해서 좀 삭갔다가, 요거 이등분해서 한 번 올 때마다, 이제 올 때 한 개씩 한 개 들고 오고, 거기에서 이게 숙성되면 이게 무거워지고 이게 덩어리가 됩니다. 이게 무거워지고 질퍽질퍽해서 그래서 이거 한 봉지 들고 갈 때마다 빵가루 한 봉지 섞어요. 섞어버리면 빵가루가 같이 섞어버리면 물 안 붓고 섞어버리면 좀 가볍게 되니까 아무래도 밑밥은 무조건 가볍게 줘야 돼요. 아들 위에서 상층에서 무는 고기인데 바닥으로 깔아 앉히면 안 되거든요. 그냥 제대로 빵가루로 많이 활용해 갖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